또 중학교, 고등학교를 절반 정도 절반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질문 다음 시간에 질문 주실 때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고요. 명함에 돌봄 치유교실 카페가 있습니다. 그 파일 폴더 속에 제 명함이 있는데 맨 위에 돌봄 치유교실이라는 명함을 보시면 거기에 제가 그동안 학부모 연수해온 정보 그리고 상담해온 거 그걸 제가 그걸 쭉 올려놨어요. 무기를 명함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. 여기 가시면 게시판에 아예 게시판이 여기 있어요. 학부모 119 학부모님들이 급하게 저하고 상담한 거 전화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연습 때 질문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학부모 119 게시판 오늘 강의에 요즘 애들의 코드 속에 재미가 있어요. 요즘 애들은 재미가 없으면 그 아예 수업을 쳐다보지도 않아. 강도라기에도 하반 애가 그랬어요. 그 어떤 수업을 얘네들이 학교에서 와서 어른들이 볼 때는 애들이 무기력해서 잔다라고 봐. 근데 아이고 이렇게 사실 살펴보면 무기력한 애가 거의 없어요. 알고 보니까 무기력한 척 하더라고. 아니, 그때가 어느 정도나, 그러니까 애들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예요. 아유, 노래방 가가지고 페이스북 생방송을 해. 지 얼굴 그냥 내밀어. 수업시간에 맨날 파도 자더니, 이게 좀 다르구나. 요즘 애들이 우리 때하고 완전히 다르고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재미를 추구하는구나. 그러니까 재미없으면, 애들 마중에 노잼, 핵노잼이란 말 아세요? 핵노잼? 진짜 재미없거든요. 개노잼? 근데 그것이 좀 컸다. 그랬더니 어느 학부모님께서 그러나 재미만 추구하는 것은 또 잘못된 거 아닐까? 이런 우려의 또 질문을 주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부모님의 고민거리 게임이나 휴대폰 시간 조절하는 거 이런 거 여기 있습니다. 또 학원 안 가고 인터넷 강의로 듣겠다고 하는데 뻔히 속이 보여. 인간 안 되는 것 뻔해. 그러면 어떡할까? 그런 상담들의 노하우를 여기다가 명함 거기 첫 번째에서 해갖고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. 그때 살펴보시면 좋습니다.